한국인들의 이민과 다문화 사회를 다룬 국제학술회의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와 현황, 시대에 따른 이민법의 변천, 다문화 사회인 미국과 세계 속 한인 이민자들의 정체성을 다룬 국제학술 세미나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학술대 조직위원장을 맡은 백태용 교수는 하와이 한인 사회에는 두 종류의 이민 세대가 공존하고 있지만 갈등보다는 융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제3의 하와이안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며 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한미 양국의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나라의 정책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? 시민들을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? 바로 그런 차원에서 좀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. 또 우리 하와이 교민 자신도 우리들 스스로가 어떠한 문화를 만들고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갈지, 그래서 모두의 세계에 기여하는 한인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노력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. 이번 학술 대회에는 하와이에 사는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다문화,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 사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존재를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.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.